오늘 리뷰해볼 맛집은 을지로 사가에 있는 바로 냉면집. 이 주차장이 다 냉면집 주차장인데요. 2021 미슐랭 밥 그루밍 속하는 우레오 가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친구가 사줬고요. 잘 먹었다 친구야, 고마워. 대기줄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25분 기다렸어요. 25분 후에 2층으로 안내받았고, 자, 메뉴판을 보시면은 평양냉면이 주냉면이에요. 고기도 판매는 하고 있더라고요. 평양냉면 보시면 14,000원, 비빔이랑 물냉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는 면사리 반 추가했는데 4,000원이었어요. 자, 이게 바로 평양냉면 14,000원짜리고요. 그 다음에 친구가 추가한 면사리 반, 생각보다 양은 많더라고요. 김치 들어가 있고 무 들어가 있고. 네. 여기는 고기가 없네. 고기는 있는데 계란이 안 보이네. 계란 아니야? 저 노란 거? 아, 그 삶은 계란. 면사리 반 추가한 거에서 친구가 3분의 2 정도 가져가고 저는 남은 면사리를 넣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. 고기도 있고 특이하게 삶은 계란은 없었고 계란이 지단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. 14,000원이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기도 했고, 후기들을 보니까 좀 맹숭맹숭하고 맛없게 드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. 하지만 저는 꽤 괜찮게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. 고기 육수라서 그런지 또 거기다가 한우 육수라서 그런지 국물이 꽤 진하고 깔끔하고 맛있었어요. 뭔가 자극적이진 않지만 계속 입이 가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? 한번 맛보면은 진하면서 그 진한 게 뭔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. 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. 우레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리고 2017년에 아마 미슐랭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웨이팅이 있으니까요. 웨이팅 꼭 참고하셔야겠어요. 저희는 4시 50분쯤 방문했는데 한 25분 기다렸거든요. 평양냉면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으로 이번 연도 여름에 친구와 함께 평양냉면 맛집을 찾아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는 집 있으면 공유해주세요. 고기와 무 그리고 면을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냉면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저도 15분 정도 식사시간 걸렸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. 평양냉면을 좋아하시고 또 약간 심심한 육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4,000원이 아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